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제78주년 광복절이자 진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나 진보주의 활동가로 위장해서 허위 선동을 일삼아 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먼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며 그 정신은 산업발전과 민주화에 이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19년 건국론, 1948년 건국론으로 나뉠 게 아니라 자유를 핵심으로 독립운동 이후 역사를 한 흐름으로 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코 이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 카르텔 혁파와 킬러 규제 제거 등 최근 이슈까지 다양하게 언급한 이번 연설 분량은 3,700자를 넘겨 지난 3.1절 기념사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상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담은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걸로 해석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